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19장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첫째 주일입니다. 2024년 8월 4일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와 성신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일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성막 위에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또 이제 성신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참회 기도 함께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8월 한 달은 온갖 죄악과 욕심과 교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지어진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받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폭염과 열대야 기간 중 피해를 본 이웃을 지켜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미쁘고 위로사 우리 모든 고백한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제 35번 다 펴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진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기대와 감사와 회개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위로와 새 힘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세상의 지식과 생아 세상의 경험과 잣대로 우리의 환경을 재단하였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내 확신으로 주님의 영광 앞에 섰던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서는 당나귀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지정이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루이 교회에, 이 연약하고 적은 우리에게 100개의 나라에 100개의 교회를 지으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주신 줄을 알고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고 발을 내딛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확신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도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딛었을 때 강물이 거꾸로 흘러 약속의 땅에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떠나라 하신 말씀 안에서도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기도하였을 때 바다가 마른 땅을 내어주셨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이제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전 세계 복음의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모든 사역을 돌보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는 마음으로 모세처럼 법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할아버지 첫 하나님 아버지 첫 받을 때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후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고 결과를 기쁨으로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에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재능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당을 내어주시는 황우여 장로님과 하나님 아버지 황현씨 로펌에 주님 그들 삶 가운데 분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뉴질랜드로 교육 선교를 떠나시는 목사님과 일행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어느 모습으로든 간에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얀마에 세워진 교회 위에 형통한 마무리가 있게 하시고 목숨을 버리시며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양육하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의 자녀요 주의 군사로 채워져서 새로운 교회로 확장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리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를 방문한 청년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영적인 길과 육적인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생일 등 좋은 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영혼에게 더 큰 감사와 감사거리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입을 열어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응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대로 응답하시고 우리 삶이 온전히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 한 주간도 오늘 강대상 위에 선포하여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하나님 백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제7장입니다. 구약의 1318쪽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는데 마지막 절 7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엘셀과 또 레겜 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올 중에 울며 근신하리가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 달과 일곱째 때에 금식하며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시작.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온종일 분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울타리에 여호와가 내 후손자들 통해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나. 아멘. 찬양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스가랴 7장 8장의 말씀 오늘도 성신님의 기름으로 부어서 저희들의 마음속 심겨질 때에 옥토밭으로 변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8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8월 한 달을 우리 교회에서는 광복의 주일로 정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 또 광복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정말 8월 한 달을 광복의 달로 정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월삭 주일이어서 첫째 주일이어서 우리 성찬식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하계 올림픽이 아주 정적으로 정말 떠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올림픽 게임에 시간만 나면 이렇게 보곤 하는데 시차 따위로 늦기 때문에 아주 늦은 경기는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11시 반까지는 잠을 깨더라도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난 경기가 도쿄에서 그것도 4년 전이 아니고 3년 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쿄 올림픽은 2021년에 개최가 됐지만 모든 명칭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하고 실제 행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4년 후인 이제 20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이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 이 올림픽과 우리 교회 또 우리 그 세계 선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88년이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이 한국 올림픽이었습니다. 이 기록을 아직도 깨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무드가 그랬습니다. 1980년에 모스크바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에 미국이 모스크바에 무슨 침공 이렇게 이유로 불참했어요. 미국이 불참하니까 미국 계통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러시아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4년도에 LA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는 저도 그게 올림픽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국기 종목도 제가 응원도 하고 거기 있었던 때인데 그때는 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구권이 있는 대부분 나라들이 참석을 안 해서 반쪽 올림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 다음에 1988년 한국 올림픽이 됐던 것이죠. 그때는 미국도 참여한다 그러고 러시아도 저 소련도 참여한다고 그때는 소련이 아직 무너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 180여 개국 우리나라에 참여해서 하는데 가장 큰 흑자를 냈던 올림픽. 1976년도 몬트리올 올림픽 굉장히 흑자가 적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 적자에 캐나다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그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에 가보면은 그 관리가 허술해가지고 참 어려운 모습을 그대로 봅니다. 그때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세 차례 걸치면서 올림픽이 적자가 계속 운영되다가 한국이 그렇게 전 세계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얼마나 우리 참 기뻤던지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때 많은 그 관심을 끌었던 것이 개막식 축제 자체가 그 무궁선을 주제로 한 그런 이제 세계가 화합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귀퉁에서 조그마한 9살 된 초등학생이 굴렁쇠를 가지고 쫙 고는데 모든 음악도 꺼지고 모든 환호성도 꺼지고 조용한데 점점으로 쫙 이게 올라왔죠. 그때 이게 이거를 반경했던 저는 미국에서 봤으니까 MBC 기자가 저게 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설명도 없어요. 이 기자가 얘기가 아 저거는 우리가 이제는 소련도 미국도 함께 참여한 세계 축제가 되는데 이 굴렁쇠 하나에 세계가 하나가 됐음을 동서가 하나가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금 미국 한국은 이게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요문을 담은 굴렁쇠가 아닌가 그렇게 해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바로 그 해에 우리 최일신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분은 선교의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입니다. 그분이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시카고에 있는 이 빌리그램 센터에서 가지기로 결정을 했던 해입니다. 그거는 뭔가니 세계 그 당시 흩어졌던 한인 선교사님을 다 한 곳에 집합해서 선교 보고도 하고 큰 축제를 가지기로 기를 했던 것이 KWMC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최일신 목사님이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제게도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제가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저는 그 대회에 처음부터 부회장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는 그 해마다 KWMC가 지금까지 열려왔습니다. 올해도 LA에서 가졌어요. 지난 7월 초에 이랬던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영감을 주시기를 세계 선교의 교육 선교의 파트로 우리 교회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해 7월 31일에 제가 우리 보스턴에서 옆에 흩어졌던 다민족 나라 일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있었어요. 그리고 남미 두 개 국가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 대표, 한국 교회 대표 이래서 일곱 나라 대표가 함께 쳐와서 우리가 한국 식사를 대접하고 한국의 또 문화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함께 전하자고 했던 것이 우리 그 당시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죠. 지금은 로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겟세마네 신학교 세계 선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열리는 해마다 우리는 이 대회를 올림픽처럼 선교 대회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올림픽은 참 우리 교회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제가 이렇게 세계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을 그 당시는 파악을 하니까 140여 개국에 살더라고요. 엄청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 제일 많이 이게 흩어져 사는 분들이 화교였거든요. 화교도 그게 중국 본토가 아니고 대만 분들이 그때 우리보다 조금 더 옛날에 더 많았습니다. 화교들이 제일 많이 살았고 그 다음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 다음이 한국이더라고요. 그 한국에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그 태권도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많이 살게 됐고 두 번째는 한국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님은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체질이 있어서 우리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데 그거 우리는 양쪽 문화를 다 적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선교사에 가면은 아프리카 가서도 그들이 먹는 음식은 미국에서 공수해서 와요. 통조림 오고 빵도 오고 물도 거기서 미국에서 마셔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사람하고 미국 백인 선교사님은 물과 기름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나라 음식 먹으면서 하니까 또 너희 나라 침대까지 다 미국에서 공수해 와가지고 그 전등까지 전부 다 와서 그렇게 미국 선교사님이 선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하고는 잘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다른 유색인종에 선교하는 데 보면은 되게 자기 문화 가지고 그냥 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어디 가도 현지 음식 먹죠. 어디 가도 침대 거기서 주는 거 그대로 제공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주로 뭐 30몇 년 동안 현지에 가면 현지 수준에 맞게 음식을 먹고 그냥 거기에 주는 그런 뭐 호텔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거기 같이 자는데 같이 자고 이렇게 제가 승려를 해왔거든요. 그 웰컴이에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들하고 같이 먹어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디 가도 승려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계실마다 태권도가 다 진출하고 또 여기서 요즘 그런 말하면 한류 문화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십몇 년부터 한류 문화가 막 전 세계로 퍼지니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이 각 나라마다 그렇게 생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학이 참 좋은 데에 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요번에도 우리 한국에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선수단을 보냈는데 제일 적은 인원이 보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구기 종목이 다 떨어져가지고 뭐 축구도 못 가고 요번은 야구부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 뭐 다 떨어지고 여자 핸드볼 하나 그냥 구기 종목 가기 때문에 전체 수가 많이 줄고 또 이번에 또 지난번 도쿄 올림픽 때 한국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잖아요. 런던에서 잘했는데 지난 도쿄에서는 그래서 도쿄 수준 그걸로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 금메달 5개 목표하고 우리가 이제 저조한 그런 성적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의외로 지금 금메달 9개 땄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한두 개 나올 것 같습니다. 남자 양궁에서 아 이러니 이제 더블 디짓 이렇게 10개 이제 이상 갈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참 우리 한국에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부분에서 손절해가지고 이렇게 참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남은 이 올림픽 경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가랴 7장과 8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임했을 때에 다리오 왕 2세의 11월 4일날 하나님께서 여덟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그것을 격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쭉 흥겨있다가 1년 10개월 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1년하고도 10개월 만에 하나님의 또 말씀이 또 내리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시되 저기에 이제 베델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사레셀과 또 네겜 멜렉 이런 그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냐면은 그 포로 귀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일단 오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성벽 건축 이후에 그 베델 지역에 가서 살았던 포로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스가랴 하나님께 이제 이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 그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열흘 동안 지금 열흘이라는 것은 70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70년 동안 이렇게 애월 5월 중에 울며 근신을 하고 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하리까 말리까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비단 베델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질문으로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날이 원력으로는 다섯 번째 해당되는 아보월이었습니다. 아보월 가운데서도 9일날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9일을 티시아라고 읽습니다. 티시아. 그리고 이 베 아브라고 이게 이제 아보월 이제 제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인데 그게 원력으로 다섯 번째 달입니다. 네, 티시아 베 아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티시아 베 아브. 티시아 베 아브. 여러분 이 용어 그대로 쓰면요 유대인들 누구나 좋아하는 용어예요. 티시아 베아브 모르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샬롬 모르는 유대인이 아무도 없이지. 왜냐하면 티시아 베아브는 그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아브월에
이 티샤 9일에 이 성전이 무너진 이게 다섯 번째 금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티샤 베아브 때 금식을 해가지고 40일이 딱 지나면 이게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창조절이라는 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이게 이 히브리 말로 티슈얼 그리고 일일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일인데 창조일 때는 한 해가 시작됐다고 제사장이 양방 나팔을 분다고 해서 이거를 나팔절이라고 했고 창조절이라고 했던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40일 만에 이게 1월 1일이 늘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동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진 이때에 예레미야 애가를 읽습니다. 애가를 읽으면서 슬픔 근심하며 금식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40일 지나면 1월 1일이 시작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가 시작된 할 때 얼마나 그들이 기쁨의 축제를 가진지 몰라요. 이런 것이 5월 금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오래됐는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스가랴에게 답변이 옵니다. 온 백성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이나 다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금식을 하고 애통을 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또 일곱째 달 이 금식이 나옵니다. 일곱째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거는 추실의 일곱째 날은 그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그 대속죄를 입고 초막절에 있는 그 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달에는 금식할 필요가 속죄일밖에 없는데 왜 금식했는 거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마지막 임금인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빼어가지고 그 바빌론 포로자에 가서 그들의 아들이 본 앞에서 살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빌론에서 이제는 왕국도 없어졌는데도 바빌론에서 시드기야의 자녀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택하여서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이 달을 그달랴 통족이라 그래요. 그 열왕기하 25장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 총독과 그 유대인들의 고관들을 바빌론에서 또 죽였습니다. 이 일곱 해 날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죽어서 몇 달 안 돼서 또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세웠던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이날도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금식은 성전 파괴 그리고 7월 금식은 자기들의 또 저들이 세웠던 총독까지 살해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하게 돼서 금식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금식을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문이 이겁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거 하나님이 억울하셔서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두 번씩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이스라엘에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돼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위한 금식 또 뭐 축제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축제가 돼야 되는데 너희 자신을 위한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온전히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세 가지 대목으로 오늘을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였느냐 우리의 종교 행위였는가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윤리 사랑과의 우리가 관계 있는 이웃 사랑이죠. 이거를 실천해야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회복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성읍에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오늘 세 가지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요거를 간단히 우리 한문으로 표시하면 경천애인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경천애인이라는 이 용어는 우리 한국서도선교회의 주제였습니다. 이 한국서도선교회를 만드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우리 아버님이 이 부산에 있는 김용목 장로님 이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 김용목 장로님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대표적인 성악가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분에게 사사를 받을 정도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필체나 김용목 장로님 필체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 김용목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 울산에 계시는 아버님을 불러주다가 제가 이걸 가지고 선교하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서도 선교회 한국 서도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십다고 만든 거예요. 또 저희 아버님이요 만드신 것이 갱생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 교도관들이 이게 감옥소에서 나온 분들이 사회 적응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다시 또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거나 사회에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한국 갱신 성회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부마다 다 있는데 각 도마다 그 갱신 성회에서는 감옥에 나온 분들을 직업학교에 영입해가지고 재봉터를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자기가 먹고 살도록 일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일종의 또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이렇게 공급해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걸 거쳐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빨간 줄 걸으면 어디 대기업 취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또 해결해 주면서 그들에게 했던 것이 갱생선교회. 그리고 또 이제 아버님이 또 만드신 것이 뭔가니 한국의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당시 울산에는 공문 다지어가지고 한 분이 손가락을 다쳐서 이게 끊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상을 해달라고 그 사주에게 갔더니 사주가 그냥 거절을 하고 아주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 서장도 참여하고 또 법원까지도 갔지만 다 거절당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울산에는 공장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된 분은 이거는 공장의 사주에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그때 만들어서 그걸 했어요. 이게 도시산업선교였습니다. 이때 같이 협력할 분이 정하성 우리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는 제1교회 장로님이셨고 제3비료공장의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운날 은퇴하고 나셔서 60세에 장로의 신학대에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목사가 되셔서 통합측의 어른이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분이 뭐 총회장 또 우리 총장 교수님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사이있어 통합측에서는 아주 지금도 이름 있는 정하성 목사님인데 지금 올해가 아흔이 되셨어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보내드린 설교문도 보시고 또 제가 우리 보내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신앙을 보시더니 아유 서울에 자기 지금 기독교 회관 401호에 오피스가 있는데 여기서 아예 서울에 로이교회 이름을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언하시면서 한 달이 벌써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김도환 목사님과 같이 갔죠. 가서 하는데 예배 참여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독특한 분들만 보이시는지 그래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대접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정하승 목사님이 연세는 많으시고 아주 청정하세요. 그래서 아버님과 함께 도시산업선교를 만들 수 이분이 그런 분야에는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지난주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도시산업선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때에 이제 김용옥 장로님이 그분의 특기가 경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 정신의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아버님이 황사단 교수였으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독서 클럽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이라고 분사단 출신들이
오는데 그 중에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의 독서의 훈련을 받았던 분이 그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분들을 봤죠. 그 명절 때마다 뭐 이렇게 사과 박스가 오는데 김영삼 또 그 당시는 이분들이 야당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분인데 에, 아버님이 그냥 지나가면서 말씀하세요. 김영삼 저 친구는 그를 도대체 하더라도 숙제를 내면 한 번도 해온 적이 없대요. 그런데 김대중 선생 저 양반은 그렇게 열심히 숙제를 해서 책을 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이 두 분들에게 다 경천 내에 이거를 한국 도시 산업성에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이 될 때 우리 청와대 갔거든요. 가니까 다 이 집무실에 걸려있는 거예요. 두 대통령 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분에게 그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청와대는 못 가봤습니다. 세 분 대통령들이 다 이거를 들고 우리나라 국정을 했어요. 경천 내에 이게 오늘 전반부에 있던 스가리아 7장 1절 부분은 경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3절 내용은 애인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우리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항상 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요 월십 서비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식 명칭이 그렇습니다. 월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월십이 뜻이 뭔가니 the worthiest thing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월십이라고 해요. Worthiest thing. Ascribe to God the worthiest thing.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고의 시간 새벽기도 최고의 우리가 건전한 시간 예배 시간에 졸고 정신이 멍하면 안 돼요. 이 예배 시간은 항상 최고의 내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 참여해야 돼요. 목회자가 강단에 닥쳤을 때는요 최고 컨디션 만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좀 예배 전에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눈을 붙이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서 강단에서 승부하게 되거든요. 그 worthiest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은 가장 무엇이 있으면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예배 때 먼저 드리고 자기 옷을 입는다든가 구두도 마찬가지고 넥타이 선물 받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장 그것을 먼저 드리고 헌혈을 먼저 이것을 바로 월시스거든요. 그리고 월시바고 어떤 서비스예요. 이 예배라는 것은 섬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은 또 이웃을 섬기는 시간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인데 이것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요. 너희들이 경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그것이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것은 자칫하면 종교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금식이 진짜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우리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특히 저보같이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에 나온다 또 교회 다닌다 습관적으로 다닐 수가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해왔으니까 그렇게 다닌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예배 까먹은 것은 딱 두 분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는 수학여행 고등학교에 가는데 주일날 그 설악산에 이렇게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 다닌 애들 모아다가 열차관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관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을 놓친 것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 비행기에서 주일 예배를 맞이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평소에 주일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오늘은 이 비행기상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항공기 위에서 주일을 지낸 적도 있습니다. 그 일을 빠지고는 저는 아프나 뭐나 주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좀 피곤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나가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곤하지 않다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열병이 하고 나가지고 우리가 교회 못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라고 이민 목회할 때 내가 늘 그랬습니다.
교회 오늘 못 나오는 분 있잖아요. 전화를 드려서 오늘 왜 못 나오죠? 야, 오늘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쩌고 그러시더라고. 손님을 모시고 교회 오셔야지. 그게 가장 큰 손님의 대접인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야, 나는 칩니다. 그래서 손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핑계를 못 대요. 교회 오기가 못 나오는 거. 그 다음 또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아파서 그렇다. 아프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주님이 다 터치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프다는 핑계도 못 대니까 제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 예배는 최고 우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게 종교 행위가 아니냐, 너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금식기도 이거 얘기할 때 우리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모태신앙 가진 분들이 습관적으로 교회는 그 종교 행위에 불만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뜨거워가지고 내가 그 반응으로 주님께 나와서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고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게 진정한 예배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습관적으로 5월 금식기도 7월 금식기도 하다가 지금까지 하잖아요.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금식이냐 나를 위한 예배였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직 수련할 때에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또 재직으로 선임이 되셔가지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섬기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봉사해서 아주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인 하나의 그 교회에 보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지 몰라요. 그 교회는 장로가 되기 위해서 차량 이거 안내를 꼭 이거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장로 후보 등록을 받거든요. 누구나 그거 해요. 훗날 대통령이 됐던 그 이승만 이명박 대통령도 3년 동안 소망교에서 차량 이거 했잖아요.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타다가 저분이 서울시장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진짜 모자 쓰고 저희 배분이 이상덕 의원이 또 모자 쓰고 이게 자랑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볼 때 과연 중직자고 장로가 되고 하는 거에 자기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질문할 때는 우리가 좀 수련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8절에 갑니다. 여호와께서 또 스가랴에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 서로의 인애 긍휼을 베풀라. 이거는 사람에게 한 인륜 도의 이거를 행하라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자를 절대 압제하지 말고 그들이 먹을 것을 서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동하지 말라.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또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웃을 내 모양에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막 귀를 막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또 금강석같이 굳어있고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천 애인 안에서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유가.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인륜 이것도 윤리 이거를 꼭 이행하라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으며 이런 경천 애인이 안 될 때는 나칼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유업의 땅, 아름다운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지을 제2 성전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놨는 거예요. 진짜 경천 애인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다라. 이 시온이 말이죠. 이방신에게 뺏기거나 그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이 질투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세 가지 금기사항을 하잖아요. 그리고서는 말씀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질투가 있느냐? 카나라는 그 히브리어 용어를 찾으면 질투란 뜻은요 마음에 막 불이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를 쉽게 이해하시면요 삼각관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남성을 두고 두 여인이 지금 이렇게 그 남성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그 정말 한 남편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다른 어떤 남자가 나타났을 때에 그게 마음이 뺏기고 있을 때에 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질투의 그런 내용이에요. 마음에 막 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꼴을 못 보세요. 이 시온이 말이죠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용서하시면서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에스겔 10장에 나와요. 이거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딱 들고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보여주십니다. 그 요즘은 무슨 KTX나 비행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 시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우리 몸이 붕 떠가지고 그렇게 그곳으로 갑니다. 막 그냥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던 빌립 집사님에게 주행이 딱 임해가지고 그를 딱 들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휙 해서 이게 몇 초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가는데 거기에 4시에 마차에 옆에 딱 앉히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서 오냐면은 에디오피아에서 오신 4시가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했다가 두루마리기를 하나 사 있는데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을 읽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종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 종이 말이죠 자기가 정말 이렇게 상처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이게 모든 것이 정말 이르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종이 도대체 누굴 얘기하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빌립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싹둑 수컷에 옆에 딱 앉히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빌립은 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뭐 어떻게 왔는지 하나님이 그냥 비행기보다 더 빨리 그냥 싹 여기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처럼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쑥 들으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딱 보여주십니다. 성전에 오는데요.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성전이 우상 숭배 단지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절 때에 그가 죽는 그날 이게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이 아이가 그냥 그 자기가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깁니다. 블레셋에게 자기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자기 며느리가 죽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자신도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딱 예루살렘 성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에스겔 11장,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 떠났던 것이 지금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시온산이 이렇게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나이가 많아도 죽지 않고 다 이렇게 살 것이고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정도로 해도 노년 이렇게 생명이 길 것이고 또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여러분 요즘 뭐 저출산으로 한국에서 잔재주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아기들 이렇게 많은 거는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물론 걱정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되지만 적어도 믿음 있는 신앙인들은요 이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지금 어린 아이들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눈에는 정상적으로 회복을 다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다가 또 여호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의 곡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8장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회복의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을 오랫동안 살게 하시는 어린아이까지 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 로이 하나님, 이것이 이제 8절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이 이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요게 스가랴 학개를 얘기합니다.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서 서로 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 끈은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일으키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니 내가 그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게 기후도 정상으로 오게 하고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족수가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려니 두려워할지니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약속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륵해 하였을 때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한데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너희 정분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네 번 1년에 금식을 하자냐고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즐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금식이 더 나와요. 이거는 뭔가니 넷째 날 금식은 뭔가니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에게 침공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계속 그들이 금식이 되고 그리고 열 번째 날 또 나옵니다. 열째 달 이때 금식은 뭔가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계속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이런 금식 기도를 안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가 되지 말고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2성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니까. 그래서 20절에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인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해서 이런 이게 운동이 이방 나라까지도 이제 전파가 돼가지고 모두 다 예루살렘 쪽으로 집합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맨 끝에 가보면요 만국 백성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오고 아수르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올림픽 요즘 하듯이 이렇게 다 모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이게 바로 묵신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초기 묵신문장이 9장부터 나가는데 이 9장부터 13장 내용이 앞으로 있을 메시아가 처음 내리는 초림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 끝에 가서는 재림하신 예수님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살핀 모든 내용인데 참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로이에게도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이렇게 여러 세계 나라에 교회를 건축하는데 본부교회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 교회 중심으로 종교생활로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가 항상 우리 로이에게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로이에게 또 우리 모든 참여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줄 줄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세속적으로 추구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정말 열납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매주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전 세계 또 흩어져서 정말 진정한 교회 예배를 드리는 로이계가 세계 각처에 채워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2장을 부르며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친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거친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사막의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도 멋지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밝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1장 23절부터 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신 떡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십시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내 몸을 이 몸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찢겨 흘리신 살을 기념하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거를 참여했을 때에 우리들이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찬 예식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시는데 다 직접 이렇게 가지시면 그리고 잔을 우리 함께 받으십시오 해서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받을 때 기다리셨다가 같이 우리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또 예수님의 찢기신 살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시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떡 무교병입니다. 먼저 드시기 바라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드시기 바라고 그리고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잔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다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손에 손에 한 원을 그리시면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아버지, 오늘 우리 경천 애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우리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번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로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주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오며 두시하늘의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옆에 있는 분들 샬롬 샬롬 인사하시면서 주의 사랑을 나눕시다. 일어서신 제로 1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헌납해 주시고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성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모든 성기들을 주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여러 모든 분들에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